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. 이 자리에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. 구민지 기자입니다. 작년 8월 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장관 집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. 시기는 이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인 8월 4일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장관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박정훈 대령 항명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군검찰이 회수한 사건 기록을 어디서 맡아 재검토할지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책회의가 수사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던 만큼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인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. 한 참석자는 임기훈 비서관이 회의 도중 들어왔다고 기억했습니다. 임 전 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.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전해준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. 군 검찰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직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찰 쪽 전화가 올 거라고 연락했습니다.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과도 8월 2일 하루에만 3차례,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는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. MBC는 임 전 비서관에게 그날 국방부 회의에 왜 참석했는지, 회의 참석을 누가 지시했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.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 참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국방비서관이 장관 주재 회의에 또 참석한 사례가 있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.